전 세계에서 인기였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그대로 재현한 예능 프로그램이 선을 보였는데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일부 참가자들이 촬영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456명의 게임이 시작됩니다. 형형색색의 세트장 안에서 초록색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서로 팀을 만들고 전략을 다투는 리얼리티 쇼로 재탄생했습니다. 우리 돈 60억 원에 달하는 상금도 걸었습니다. Look at the details. Even they match the color and the shape of the gate. You wanna play? No. 참가자들은 한국어 구호도 외칩니다. We are a good team. You're the brightest light in here. 드라마의 인기를 반영하듯 공개 사흘 만에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프로그램 1위에 올랐습니다. 내년에 나올 시즌2에 앞서 오징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지만 외신에선 보지 않는 게 이기는 거란 혹평도 나옵니다. 어린 시절 놀이로 자본주의의 냉혹함을 풍자한 원작의 문제의식을 전혀 담아내지 못했단 겁니다. 출연자와의 법적 소송도 예고돼 있습니다. 출연자 2명은 촬영 중에 저체온증과 신경 손상 등 부상을 입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추운 겨울, 9시간 동안 게임이 이어지면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수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넷플릭스는 다음 주 남은 에피소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